오늘부터 나는 변한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기꺼이 그 습관의 노예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그런 책들이 여러 권 놓여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요즘 자주 소리내어 읽어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작가인 오그만디노의 첫 책으로 1968년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2,5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경영자들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출간됐다가 절판된 상태였는데요. 20년 만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제목이 낯설지 않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새롭게 출간되고 이 책을 처음 읽게 됐는데요. 책이 얇고 술술 잘 읽혀서 집중해서 읽으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열 가지 부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구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보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을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난 후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소리내어 읽게 되면 두루마리 속 내용이 잠재의식까지 스며들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위대한 상인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아홉 번째 두루마리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부와 행복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도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쁜 습관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일굴 것이다.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어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들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들이 스며든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에 쓰인 말들이 신비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나의 새롭고 좋은 습관이 태어나고 계속되는 반복으로 실천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리라.
즐거운 행위를 더욱 자주 실천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그것을 자주 실행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이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의 새로운 삶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하루라도 두루마리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으며 다른 시간으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매일 잠깐이면 되고 그 시간은 나의 소유가 될 성공과 행복의 대가치고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니리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어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리라. 왜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겠는가? 내가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지갑 속에 내일 벌 돈을 미리 넣을 수 있을까? 내가 보지도 못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내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묻혀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며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영원이다. 나는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와 같은 기쁨으로 오늘의 해가 떠오른 것을 찬양하리라. 두 팔을 들어 새날이라는 귀중한 선물에 감사하리라. 또한 어제의 일출을 감사히 여겼으되 오늘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리라.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떠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하루가 더 허락된 것일까? 나는 이룬 것이 없고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자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오늘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하루가 아닌가? 오늘의 일은 오늘에 다 완수하리라. 오늘 내 아이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일이면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나 또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그의 요청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은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나는 오늘을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리라. 오늘의 모든 순간을 흠뻑 즐기리라. 나는 삶을 충분히 맛보고 감사히 여기리라.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값진 시간으로 바꾸리라.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그런데 정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아홉 번째 두루마리.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를 뒤로 물러나게 했던 주저하는 행동들은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만이 사자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개미의 침착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날개짓을 할 때만 빛을 바라는 반딧불의 교훈을 기억하리라. 나는 반딧불이 되어 태양이 빛나고 있는 낮에도 나의 불빛이 꾸준히 보이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비처럼 날개를 치장하고 꽃들의 자선을 구하러 날아다닐 때 나는 반딧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이 말을 매 시간,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천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나의 습관이 되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나의 본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는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리라. 다른 실패자들이 한 시간 더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말을 되뇌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리라. 왜냐하면 여기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어쩌면 게으른 자들에게 평안이 예비된 날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게으르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악이 선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사악하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약하게 굴지 않으리라. 내일은 어쩌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실패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